이거 고생일 거예요. 봄 이건 좀 생소하실 거고요.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1번 문제 아쉽게 네 분 모두 놓쳤습니다. 1번 놓쳤으니까요. 2번 풀어보지요. 2번 문제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중도에 쉬지 아니하고 한 번에 달려감을 뜻하는 고유어입니다. 정효진 씨? 단걸음 하겠습니다. 단걸음. 단걸음? 아닙니다. 50점 감점 있고요. 전주훈 씨? 한 걸음 하겠습니다. 한 걸음. 아닙니다. 다시 정효진 씨. 잔걸음 하겠습니다. 잔걸음. 아닙니다. 전주훈 씨. 한 다름 하겠습니다. 한 다름. 정답입니다. 전주훈 씨. 놓쳤지만. 그래도 50점 더 획득하면서 800점이 됐고요. 이 문제 김효진 씨가 두 번이나 놓치면서요. 1050점이 됐습니다. 현재 점수를 다시 짚어보지요. 정효진 씨가 1050점, 전주훈 씨 800점, 홍우양 씨 1100점, 박미아 씨가 1200점입니다. 박미아 씨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 공교롭게도 정효진 씨가 앞에서 두 번이나 오답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감점이 상당히 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죠. 한 달은 마친 전주훈 씨에게 선택권 계속해서 드립니다. 1번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전주훈 씨가 다시 푼다고 하셨는데요. 네 분 모두에게 기회 드립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 하자마자 전주훈 씨가 또 선택을 했습니다. 마음 하겠습니다. 마음. 마음 정답입니다. 전주훈 씨가 또 이번에 내리 두 문제 맞히면서 900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선택권 드립니다. 3번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달로 시작하는 삼음절입니다. 이것은 소나 말이 끄는... 다시 전주훈 씨. 달구지 하겠습니다. 달구지 정답입니다. 1등과 4등의 점수차가 200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 계속해서 문제 선택권 전주훈 씨에게 드립니다. 4번 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역시 쓰기 문제입니다. 네 분 모두에게 기회 드립니다. 쓰기 문제입니다. 실증의 날만큼 지루하게를 뜻하는 부사입니다. 그 사람은 이거 말도 많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을 써주세요. 실증이 날 만큼 지루하게를 뜻하는 지로 시작하는 삼음절. 쓰기 문제. 어떤 부사일지 네 분 다 확인합니다. 지치게, 지루히, 지지리. 아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홍우양 씨와 박미아 씨는 같은 답. 그리고 전주훈 씨, 정효진 씨는 또 서로 다른 답입니다. 정효진 씨, 3단계가 지치죠? 지지리 답도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지치게, 지루히, 지지리. 정답은 지질희입니다. 네 분 모두 정답을 맞힌 분은 안 계십니다. 바른 표기는 지질희입니다. 자, 쓰기 문제 정답자가 없었네요. 자, 다음 선택권은 전주훈 씨에게 드립니다. 17번 하겠습니다. 17번은 비로 시작하는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이것은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함을... 정효진 씨가 빨랐네요. 비나리 하겠습니다. 비나리 정답입니다. 정효진 씨 빨랐습니다. 이번에 비나리 맞췄습니다. 정효진 씨 계속해서 선택해 주시죠. 18번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선택했는데요. 나로 시작하는 삼음절입니다. 도로나 철도 따위에서 교차지점에 입체적으로. 박미아 씨가 빨랐습니다. 나들목 하겠습니다. 나들목 정답입니다. 정효진 씨가 1100점으로 따라오니까 또 박미아 씨가 1300점으로 달아났습니다. 박미화 씨에게 선택권 드리죠. 10번 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반으로 끝나